네, 이렇게 대회 시작 전부터 확진이 이어지고 일본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이번 올림픽을 후원한 일본 대기업들마저 대회와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도요타가 개막식 불참을 선언했고 급기야 음악 감독도 사퇴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올림픽 선수촌입니다. 이번 대회 최대 후원사인 도요타가 준비한 차량들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 측은 정작 개막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올림픽 TV 광고 방영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Sponsors must have been struggling to support Tokyo 2020 and also that one year was a pretty intensive and challenging situation. 일본 최대 통신사 NTT, 파나소닉 등 다른 대기업 후원사들도 줄줄이 관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사그라들지 않은 일본 내 올림픽 반대 여론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아마리 일본 국민으로서는 스킬이시나이 올림픽. 여기에 개막식 음악을 맡은 오야마다 게이고 감독이 학교 폭력 가해자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障害 の문에 관계없이 이지메와 虐待は あってはならない 行為であるということ. 개막식을 사흘 앞두고 음악까지 바꿔야 하는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